퉁퉁이와 비실이에게 당하고 와서 우는 진구. 도라에몽은 화가 나서 용서할 수 없다며 도구를 꺼내는데요. 이름 그대로 젖어있는 천인데 왜 젖어있냐고 진구가 묻자 도라에몽은 죄에 푹 적신다는 의미라고 대답하면서 이걸 씌우면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울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시범을 보여준다면서 거실에 있던 단팥빵을 다 먹고 진구에게 젖은 천을 씌우는 도라에몽. 그러자 엄마는 진구를 미친 듯이 혼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도라에몽 입 주변에 팥이 묻어있는데도 말이죠. 효과를 확인했으니 아이들에게 복수하러 갑니다. 마침 비실이를 발견하고 그 앞에 불법 주차장 때문에 화가 난 집주인이 있는데 비실이에게 젖은 천을 씌우자 면허도 못한 미성년자인 비실이에게 화내는 아저씨. 그 후 퉁퉁이에게도 누명을 씌우려고 시도하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이슬이 때문에 계획은 실패하고 2차 시도도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실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젖은 천을 씌우려고 퉁퉁이 앞을 가로막지만 그때 좀도둑이 도망치다가 도라에몽과 부딪히는 바람에 이 셋이 한꺼번에 젖은 천을 뒤집어 쓰게 되고 도둑이라는 누명을 써서 경찰한테 잡히면서 에피소드는 끝났는데요. 이 도구 때문에 미래에선 억울한 일이 많이 벌어질 것 같네요. 숙제 안 해온 애들은 다 나가서 벌서라고 하는 선생님. 하지만 비실이는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선생님을 속여 넘기고 벌도 받지 않고 얌체처럼 혼자 쏙 빠져나갑니다. 진구랑 같이 공던지기 하다가 번개 할아버지 유리창을 깼을 때도 정직하고 예의 바른 척 연기해서 예쁨을 받기도 하고 퉁퉁이가 청소하면서 착한 일을 할 때 그냥 모른 척 지나가다가 어른이 오니까 갑자기 청소하는 척 하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비실이가 너무 얄밉다면서 도구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마침 좋은 게 있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이걸 몸에 붙인 사람은 편애를 받게 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구 몸에 배지를 붙이자 엄마는 가져온 간식을 진구 혼자 다 먹으라고 하죠. 비실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축구하자고 꼬시는 진구. 축구하다가 공이 번개 할아버지 얼굴에 맞게 되는데 진구가 찬 공이지만 비실이만 탈탈 털립니다. 이번엔 퉁퉁이가 배지를 차고 비실이 뒤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사람들은 퉁퉁이는 놔두고 비실이한테 시끄럽다며 화를 내죠. 또 비실이가 청소하고 착한 일 해도 퉁퉁이만 칭찬받고 심지어 엄마마저도 퉁퉁이를 더 예뻐하죠. 편애를 받는 쪽은 기분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편애를 못 받는 쪽은 상대적으로 많이 속상할 것 같네요. 이슬이랑 이야기하는 똑똑한 영민이가 꼴도 보기 싫은 진구. 괜히 무식한 소리로 끼어들었다가 소외만 당합니다. 집에 온 진구에게 엄마는 할 일이 있으니 바로 내려오라고 하고 진구는 엄마의 잔소리를 5분 안에 끝낼 도구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도 성적 때문에 탈탈 털리는 진구. 밖에서 듣고 있던 도라에몽은 진구가 불쌍했는지 도구를 꺼내는데 타이머를 맞추고 엄마 등에 몰래 붙이는 도라에몽. 시간이 지나자 시한 바보탄이 터지더니 엄마가 책상 위에서 바보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잠시 지나자 수치스러웠는지 진구에게 나가보라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영문 모를 진구에게 이 시한 바보탄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구는 이 도구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슬이 앞에서 영민이를 바보로 만들어버리려고 말이죠. 영민이한테 가기 전에 퉁퉁이한테 시험해보는데 효과는 굉장하죠. 진구는 영민이를 만나서 옷에 시한 바보탄을 붙이는 데 성공하지만 옷에 물이 튀어서 갈아입는 바람에 1차 계획은 실패하고 갈아입고 나온 옷에 다시 붙이고 이슬이네 집을 방문하는데 빨리 폭탄이 터져서 영민이가 개망신 당하길 바라는 진구. 하지만 이슬이가 발견해서 떼어내는데요. 진구는 그래도 이슬이가 바보가 되는 건 막고 싶었는지 달려들고 진구가 집어들자 바보탄이 터지면서 바보짓을 하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리메이크된 에피소드에선 이렇게 쌍으로 바보짓도 하고 진구는 이슬이의 피아노 발표회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이 아이템은 발명한 과학자의 남다른 인성이 돋보이는 도구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